네, 저는 빠져드셔가지고. 저 같은 경우에 가끔 TV랑 대화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이 TV랑 대화하는 게 이제 저는 뭐 예능을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약간 그 우울감 아니면 뭔가 혼자 있을 때 좀 적막할 때 혼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. 이게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 옆방에 거울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방 옆에 근데 이렇게 막 혼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거울을 보면 선뜻한 거 있잖아요. 그치 그치. 예,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갑자기 거울로 딱 볼 때 이거 좀 무섭더라고요. 네. 나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. 네, 그렇죠. 그래서 저 로봇 청소기 안 쓰려고요. 왜요? 로봇 청소기랑 자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예. 네가 하라고. 뭐 이렇게 진짜 이건 내가 오바가 아니라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. 예, 예. 자, 그러면 청소를 시작할까? 자, 뭐 충전 완료. 네. 완료. 했다고. 이렇게 한 마디를 이렇게 몇 번씩 주고받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 거울까지 보고 나 왜 이러지 느낀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로봇 청소기랑 이렇게 자 청소하자 이렇게 진짜 몇 마디를 해요. 네.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청소하자. 네. 저번 주에는 내가 미안해 널 신경 못 써줘서 이렇게. 충전했다고. 난 또 좀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. 아 예, 너무 귀여우세요. 청소랑 얘기하고. 배 아파. 아 충전했다고. 충전했다고. 이렇게 막 승질도 내고 막. 스트레스를 걔한테 푸는 것 같네. 아, 그렇죠. 근데 또 이제 그게 또 귀여운 삶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